오셔서 보시고 왜 이런 데서 공연을 하나 의아하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이 삼청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가을에 이 가을에 삼청동이 주는 그 느낌이 저는 굉장히 곡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.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간의 곡을 아울러서 악보집을 내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. 그래서 찾다가 생각했던 곳이 삼청동이고 마침 이곳이 지난 8월에 문을 열어서 제가 이곳에 와서 보고 이 그림 냄새, 창 냄새, 음악 냄새까지 어우러지는 곳이 좋아서 그냥 조금 작지만 아늑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곳으로 왔고요.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세요. 그래서 네, 그 밑에서 이렇게 커피 드립하고 계시는 여사장님이 사장님이시거든요. 네. 그리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악보집에 다 담았습니다. 이 악보집에 왜 별이 캐는 밤이 됐는지 그리고 제가 70곡을 쓰면서 그동안 느꼈던 어떤 그 많은 이야기들 네,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았으니까 악보집에서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. 그리고 지금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 분이 지금 누락이 돼서 제가 소개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프로그램에 보시면 한기선 시라고 되어 있어요. 가을다. 네, 근데 한기선 시인님은 한사대 총장님이세요. 그래서 좀 바쁘셔서 못 오신 것 같고 항상 그 조원석 교수님이 이 자리를 대신해서 와주셨습니다. 저기 멘트 해주시는데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시고 계시니까 또 연주가 공공연히 내일이어야 되죠. 그러니까 그냥 쭉 쉼 없이 네. 내일 저희가 연주를 11곡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. 들으실 때 제가 이 공간을 잡았을 때는 정말 한 가족처럼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취임서든지 좋습니다. 어허, 뭐 좋다, 뭐 아니면 뭐 브라보, 브라비, 뭐 다 좋습니다. 그런 걸 중요하지 아시죠? 연주자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노래하시는 게 보통 스트레스 아니세요?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 성기성 선생님, 율병 선생님 계시는데 지금 땀 흘리시면서 밀고 계십니다. 그러니까 박수,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. 저희 끝나고 리셉션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